동해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시정 협력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. 동해시는 교육시책사업 학생 참여율과 교직원 전입신고율, 교육경비 집행 실적에 따라 상하위 각각 3개 학교에 총 사업비의 10%에서 지원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입니다. 동해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42억여 원으로 학교 급식 지원비가 42%, 일반 교육활동비 37%, 대응 투자 사업 15% 수준으로 지원됩니다.